네, 3강에 1번 가겠습니다. 3강은 함축적 의미 파악하는 네, 그런 내용의 지문들이었고, 3강의 1번 보시면 키워드로 how죠? How you do it. 너가 무엇을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했다는 내용이 글이었고, 그게 바로 전설들의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만 보시면 이렇게 빈칸에 첫 번째 하늘색 빈칸부터 보시면 How you do it that counts. 너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두줄 내려와서 오른쪽 A choice you have to make. 너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모든 성과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그게 바로 너의 어떤 스페셜 에포트가 될 거고 네, 맨 마지막에 그게 바로 전설들의 그것 자질 퀄리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홍색 어법어 유형 보시면 네,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분홍색 you have game 또는 경기 지배력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밑에서 두 번째 분홍색 보시면 네, come이라는 복수 동사의 네, 별표 쳐져 있고 그 앞에 the peace of mind and self-respect 를둘다 받아서 이렇게 된 형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유형으로 More importantly, you have the peace of mind and self-respect that come from ing knowing that you have gave your very best even if you don't end up making the catch 결국 잡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서 네, 마음의 평화와 네, 자존감이 올 것이다. 네, 요 문장 한번 봐주시고, 네, 정답은 4번이었죠. 기억될 노력, 자질. 그게 바로 네, 어떻게, 결과보다도 그 과정. 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네, 2번 보시면 키워드로 네, irrational, rational, emotional, intellectual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 비합리적인, 합리적인, 정서적인, 지능적인 네, 요런 단어들인데, 우선 출제 포인트부터 보시면, 빨간색 순서 삽입 유형부터 보시면, 네, 중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One partner died and the other promised to return, personally return the body to Texas in an incredible sacrifice. 이 문장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From a rational point of view, the dead partner 했을 때, 이 문장이 없으면 또 dead partner가 누군지 예, 단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 삽입 유형으로 괜찮을 것 같고 빈칸 유형 보시면 네, 첫 번째 줄맨 앞에 비합리적인 행동은 우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영웅, 연인 또는 도와주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쟁도 whatever win this battle 그 친구의 어떤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주장을 이길 수가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유형 보시면 네, 두 번째 줄첫 번째 분홍색 여기서 emotional은 맨첫 번째 단어인 irrational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qualities we admire most in others are their emotional ones. 우리가 가장 admire, 높이 사는 자질은 그들의 감정적인 거다. 지능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irrational acts는 감정적인 거냐, 지능적인 거냐 했을 때, 감정적인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홍색 별표 보시면, 네, rarely라는 부정어가 앞으로 오면서 does intellect alone inspire 이렇게 조동사, 주어, 동사 형태로 문장이 도치가 됐죠. 네, 이 형태 한번 봐주시고 세줄 내려와서 one partner died 한 파트너가 죽었기 때문에 남은 하나 the other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from a rational point of view 어휘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 파트너는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몰랐을 텐데, 네,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몰랐을 텐데, 네,
비합리적인 그 파트너는 꼭 텍사스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거 보시면 if it had 만약에 어떤 합리적인 논쟁이 그 친구의 마음을 돌렸더라면 그 영화의 매력은 없어졌을 텐데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if it had won this battle 정도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유형 보시면 네, 세 번째 줄, 첫 번째 하늘색에 네,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요 도치된 문형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의 하늘색 부분은 네, 가정법 과거의 형태 네, 주의하셔서 문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네,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키워드를 네, 인간의 어떤 본성 또는 디자인 여기서 디자인은 어떤 의도적인 네, 그런 행동 정도로 의도를 갖고 하는 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출제 포인트 처음 빨간색부터 보시면 네, 이렇게 빨간색 세 개로 네, 순서 또는 삽입 유형 네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빈칸 유형 보시면 네,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요 클리퍼드 기르츠가 말하기를 인간들은 unfinished animals, 네, 미완성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두줄 내려와서 맨 앞에 하늘색 별표 때문인데 그게 the product of society that's around us.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회에 대한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 없이는 우리는 미완의 어떤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줄맨 끝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발견되기보다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 본성을 디자인하죠. 우리가 institutions 살고 있는 제도를 디자인 의도로 갖고 디자인하면서 네, 사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사회를 디자인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디자인한다. 네, 이렇게 네 개의 빈칸 포인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어법 유형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네, within which 이렇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쓰인 요 형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랑 to 동사가 생략된, 네, to가 생략된 그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유형으로 네, 중간에 보시면 파란색 별표, what he meant is, 그가 의미한 바는 that it is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특성을 갖는 거지. 근데 그 특성은 very much the product, 아주 산물인데 of the society, 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의 산물을 갖는 것은,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네, 이 문장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인간의 어떤 본성은 사회의 어떤 특성으로 네,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없이는 미완성이더라. 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네, 키워드를 어떤 슈샤인 또는 indebted 네, 이렇게만 잡아봤고, 출제 포인트로, 빨간색 순서부터 보시면 네, 이렇게 세 가지 별표로 순서 유형이 괜찮겠고 자, 그 다음에 빈칸 유형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I climb down from the chair 네, 내려왔죠? 뭐 하면서? 느끼면서 매우 indebted, 빚진 마음을 가지면서 내려왔죠. 왜냐하면 공짜로 얻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어야 됐느냐 두 번째 하늘색 별표에 I had to even the score 점수를 바로잡았어야 됐죠 빚진 것을 되갚아야 이제 점수를 바로잡으니까 뭐라도 살려고 막 두리번두리번 했었죠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유형으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feeling 요 현재 분사 그가 느끼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요 현재 분사 봐주시고
맨 마지막에 분홍색 별표에 We're not so fortunate 이 어휘 한번 봐주시고 남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운이 좋았다는 거는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나왔다는 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서술형으로 거기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So I did what I suspect most people who take the offer do 그렇게 선의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할 것이라고 suspect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I looked around for something to buy. 뭘 사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네, 이 문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We're not so fortunate.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을 텐데는 결국 불필요한 거를 사게 됐을 텐데를 나타내는 네, 그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강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